이번에 진천종박물관하고 이반전시는 영남대학교 등산박물관에서 여주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한 K뮤지엄주 K뮤지엄 지역순회 공동기획 K뮤지엄 공동기획으로 공동으로 기획해서 마련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5년 8월 8일까지 K뮤지엄즈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으로서 기획되었습니다. K뮤지엄스 공동기획전은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립사립대학박물관과 협업을 통한 특별전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기존 전시 콘텐츠를 활용하고 상호 협업의 바탕을 둔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업을 통해서 문화 향유층을 확대하고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박물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에 예산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민속박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전시를 했을 때 아무래도 예산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이제 덜어지게 된 건 사실이고요. 민속박물관에서는 저희의 기획에 대한 그런 자율적인 것들을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발전적으로 가게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민속박물관과 함께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유물 대여라든지 자료 협조 같은 것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자체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도움 받으면서 조금 더 좀 폭넓게 좀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디자인 파트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역량을 정말 최대한 발휘해 주셔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시를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케이뮤지엄스 공동기획전의 지원 사항은 우선 공동기획전과 협업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공동기획전의 경우는 전시장 시공을 포함해서 디자인, 홍보물 제작, 또 유물사진 촬영과 전시 원고 번역료, 전시 준비 운영 보조 인력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협업전의 경우는 공동기획전과 모든 지원 내역이 동일한데요. 그 중에서 전시장 시공 내역만 참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재미있게 꾸며서 나중에 체험까지 가는. 영정 주민의 사진들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국립박물관 쪽에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박물관들이 좀 수혜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좀 좋은 전시를 함께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
또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러는 게 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기관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자료가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유물이나 아니면 기타 자료들 꼭 민속만 아니더라도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전시 기획이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